니들은 주피썬더랑 샤미드 광순한 니가 한두 달 전에 그 따다건법으로 뽑았던 니들이 랩핑 뽑기로 다시 나왔구나. 아, 요즘에 광순 언니가 하는 샵 가면은 랩핑 뽑기 그 기계 두 대에 넣어놨는데 얘들 뽑아가려, 얘랑 시스템 뽑아가려고 줄 서서요, 줄 서서. 금토에는 한 9시, 10시 되면은 뽑기 샵에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줄을 서 있다니까, 줄을. 유튜버 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 형이 하여튼 얘기해주는데 하여튼 골 때립니다, 골 때려. 아. 광순이도 얼른 뽑기샵 하려고 했는데, 아, 빠그러졌어요. 광순 언니가 이거 해서 랩핑 뽑기 하고 막 재밌게 이벤트 하고 막 하면 뽑기샵 운영 잘할 텐데. 아쉬워. 다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면서 이 뽑기도 해야지. 저처럼 인법사, 인형을 뽑아야 사는 남자. 인형 안 뽑고 뽑고 하니까 몸이 점점 안 좋아요. 하여튼간. 랩으로 쌓여 있어서 랩을 뜯고 찍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입구까지 올라오는데 문제는 입구에선 또 다른 시작이에요. 입구 안으로 넣기가 또 어려운 거라 위에서 이렇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광순 언니가 팁을 하나 주자면은 뭐 계속 영상 앞에 말하긴 하는데 입구 정면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플레이보다 집게가 여기 랩을 껴가지고 이렇게 갔으면은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인형을 빨리 이쪽 오른쪽 면으로 빨리 옮겨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오른쪽에서 들어가게끔 조이스틱을 이렇게 해서 광선이 보면 몸을 막 왼쪽 오른쪽 좌우 막 꺾잖아. 이렇게 조이스틱 오른쪽 꺾어서 이렇게 꺾다가 왼쪽으로 팍 꺾어서 해서 이렇게 오른쪽 이쪽으로 샥 가서 넣어야지만은 이 랩핑 뽑기를 잘 뽑을 수 있다. 그게 노하우입니다. 광선 언니의 팁이에요. 아, 주피선도 니들. 얘들 각각 세 마리씩 됐네. 가졌구나, 니들. 가지고 있겠네. 오케이. 그렇지. 잘 나오네. 어우, 야, 근데 세다. 똑똑하긴 한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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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 갔다 와서 조회 가야 되는데 신의 컨트롤러 촬영하는 사람 말고
힘내.